자, 요약집 23페이지, 그게 무슨 내용이냐? 그렇게 돌아가셨잖아. 그럼 자기 지분만큼 이렇게 받았어요. 알아들었나요? 그리고 등기를 마쳤다고요. 그러면 무슨 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했다? 상속에 대한 세율로 등기 등록을 마쳤어요. 마친 다음에 다시 재분할하면 이렇게 넘어가지? 넘어가면 이에는 뭐다? 뭘로 취득한 걸로 본다? 증여로. 또 취득세를 내란 얘기야.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재분할을 여기서 한 거야. 재분할을 여기서 넘어가지? 그러면 상속에 대한 취득세를 냈다는 뜻이야. 증여에 대한 취득세는 과세를 안 한다. 그 뜻이야. 재분할 했잖아. 신고기한 이내에. 알아들었나요? 그럼 이렇게 받으면 이에는 상속에 대한 세율로 과세를 했으므로 증여에 대한 세율로 과세를 안 한다. 그 다음 뭐다? 소에 의해서. 또나가 대위권 행사도 똑같아요. 안 낸다 이거지. 증여에 대한 걸로. 자, 그렇게 됐네요. 자, 이제 어디로 들어가 이제? 취득. 자, 과점주주 한 번만 더 하고 들어가자고요. 자, 몇 페이지 할 거예요? 48페이지. 쭉 여러분들이 봐주세요. 이런 문제들은 다 유사 문제입니다. 자, 어디로 들어가? 12번. 50페이지. 12번으로 들어가요. 자, 과점주주 나왔다. 50페이지. 과점주주. 자, 과점주주는 어떤 주식을 취득해? 비상장. 그래서 코스닥도 취득세는 과세예요. 뭐 빼고 다 과점주주가 될수 있다? 코스피 빼고. 알아들었나요? 코스닥도 벤처기업 주식이잖아. 중소기업. 과점주주가 될수 있어요. 코스피 빼고. 알아들었나요? 코스닥도 적용합니다. 자, 그 다음 2번은 어떤 주주야? 최초 과점주주. 최초? 그럼 최초는 지분 비율이 뭐다? 모두. 근데 왜 틀렸어? 감자가 틀렸잖아. 증자에 의해서 취득해야 돼.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자, 40%다.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이거를 승계 취득하지? 누구로부터? 주주로부터. 또는 사원으로부터. 또는 자본금을 늘리는 거를 뭐라? 증자에 의해서 취득해야 돼. 승계. 그다 20%야. 그러면 현재 지분 몇 프로지? 60%. 그럼 최초니까 지분 비율 모두를 과세한다고요. 증자. 감자는 과세 안 해요. 감자를 뭘로 고쳐? 증자로. 자, 그 다음 3번은 뭐다? 과점주주는 혼자가 안 되면 특수관계인을 포함해요. 몇 프로를 초과한 자? 50%를 초과가 돼야 과점주주입니다. 그럼 4번.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서로 왔다 갔다 그러지? 취득세를 냈잖아, 앞에서. 그래서 과점주주 상호 간에 지분 비율이 없는 경우는 부과하지 않아요. 똑같은 거니까. 자, 그 다음 5번. 자, 과점주주가 된 후잖아. 그래서 과점주주가 된 후만 과세하죠? 뭐를? 부동산에 대하여 지분 비율만큼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어요. 지분 비율이 증가되지 않으면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증가될 때만.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몇 번? 2번? 자, 잘 봐요. 이게 무슨 과점주주야? 최초. 잘 들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다시 취득할 수 있잖아. 이해로부터 다시 취득해. 20%. 그럼 지분 비율이 몇 프로야? 80. 그럼 이해는 무슨 과점주주야? 이미. 그럼 앞에서 60%를 냈지? 앞에서 냈기 때문에 이미 과점주주는 모두가 아니라 뭐다? 증가분에 대해서만, 20%에 대해서만 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사고 팔어. 사고 팔수 있지? 처분. 40%를 팔았어. 그럼 40%를 팔면은 절반이 남네? 그럼 과점주주가 아니네. 40% 사고 팔고가 나와요. 어렵게 나왔을 때. 그건 아니잖아. 그걸 다시 어떻게 한다? 취득한다. 취득. 그래서 50%를 취득해. 그럼 몇 프로야? 90%. 그럼 이해는 아니었다가 다시 재차 과점 주주지? 그럼 항상 앞에 지분 비율보다 증가됐어? 감소됐어? 증가될 때만, 증가분만 과세한다. 감소가 되면 과세 안 해요. 그래서 최초만 뭐다? 지분 비율 모두, 나머지는 다 증가분만 과세한다. 자, 오른쪽 13번 한번 풀어봐요. 비율 물어보는 문제. 뭐 시간 드릴게요. 자, 1번은 뭐다? 설립 시 40%. 아무것도 아니잖아. 20%. 그럼 60%. 최초 과점 주주지? 그러니까 지분 비율 모두. 그러니까 뭐다? 60%. 자, 그 다음 2번은 설립 시 60%. 과점 주주잖아. 60%, 10%. 그럼 70%지? 그럼 설립 시 과점 주주는 무조건 빼는 거야. 이미 과점 주주잖아. 그럼 10%. 잘 들어야 돼요. 설립 시 40은. 아니잖아. 그러나 설립 시 60은 과점 주주지? 그럼 전체 지분에서 이해는 더하고 이해는 빼는 거야. 그럼 1번은 40은 20을 더해야 과점 주주가 되고 2번은 설립 시 과점 주주야, 이미. 그럼 설립 시는 과세하는 이가 빼고 전체에서. 그럼 10% 맞죠? 자, 그 다음 3번 설립 후 60%. 그럼 취득세 냈잖아, 60%에 대해서. 설립 후니까. 그럼 10% 취득했네. 그럼 70%네. 그럼 이미 과점 주주지? 그럼 몇 프로만 내는 거야? 10%만. 자, 4번. 설립 후지? 팔았네, 이거. 설립 후 60% 취득세 낸 거야? 15%를 빼면 얼마야, 지금? 45. 추가로 취득했지? 10%. 그럼 55. 앞에보다 감소됐네. 60에서 55. 지분 비율은 5%다. 틀렸죠? 0%다. 없다. 과세 안 해요. 감소됐으니까. 자, 5번도 설립 후 60% 세금 냈지? 자, 팔았어 20%. 그럼 40%. 과점주주가 아니잖아. 추가로 25%. 그럼 65. 다시 과점주주지? 그럼 앞에 거보다 60보다 증가됐네. 그럼 몇 프로 과세한다? 5%이다. 지분 비율은.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최초. 1번, 2번만 주의하면 돼. 설립 시 40%는 무조건 더하는 거야. 설립 시 6%는 무조건 빼는 거야. 과점주주였으므로. 1번은 40%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더해야 과점주주가 되고. 2번은 이미 과점주주니까 과세 안 하니까 빼고. 요렇게. 자, 지금부터 이제 뭘로 들어간다? 취득 시기. 세 글자로 뭐다? 취득일. 다섯 글자로 뭐라 그래요? 다섯 글자로 뭐라 그래요? 잔금 지급일. 다섯 글자로. 왜 이게 결정돼야 돼?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려. 그럼 취득일이 결정되면은 뭐가 결정되는 거야? 취득가액. 그래서 취득가액을 뭐라 그런다? 과세표준. 그래서 올해 시험은 이해 위주로 공부하는 거예요.
과세표준 유지로 공부한다고요. 자, 그럼 한 장짜리 한번 보죠. 자, 1페이지 제일 밑에 취득세기 등 나왔잖아요. 1페이지 제일 왼쪽에 기타 사항에 자, 객관적인 거 유상 국수 공판장은 언제나 뭐만서 사실상 왼쪽 제일 아래 다섯 개 왜 사실상을 써? 잔금 지급일을 언제나 확인되니까 다섯 개. 그럼 나머지는 개인간이지 뭐를 써? 계약상. 검증도 계약상이에요. 개인간의 거래니까. 그러나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을 때는 취득일을 만들어야지 계약일로부터 며칠 경과 60일 경과. 자, 그 다음 연부.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원인이 뭐다? 돈 주고 사는 거. 유상을 얘기하는 거야. 항상 유상. 연부는 언제나 무슨 연이 들어가? 사연. 그럼 연부에서 50만 원 여부 따질 때 면세점은 총 갖고 따져.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하면 계속 세금이 없잖아. 면세점은 총 50만 원 이하는 제외합니다. 총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공통은 뭐다? 4번. 등기가 빠르면 항상 뭘로 간다? 등기일로 가고 따로따로 따지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1번이 잔금 지급일이 7월 2일이야. 2번은 잔금 지급일이 7월 3일이야. 연부는 따로 따지고 1번이 잔금 지급일이 7월 2일, 2번이 잔금 지급일이 7월 3일이면 취득일은 몇 월 며칠이다. 1번을 물어볼 때는 7월 2일. 따로따로 따지는 거야. 2번을 물어보면 무조건 7월 3일. 올라가지 않아요. 따로따로 따진다고요. 1번, 2번, 3번을 따로따로 따져서 등기가 빠르면 등기일로 가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보면 돼. 무상이나 원시. 중요한 거는 증여야. 계약일. 절대 증여받은 날 하면 안 돼요. 왜 계약일이야? 그래야 60일 내에 빨리 걷지. 증여받으면 늦어지잖아요. 그럼 나머지 원시 등은 뭔지는 모르지만 중발은 날이에요. 그럼 결론이 뭐다? 1번 다섯 개는 언제나 사실상. 나머지는 언제나 계약상. 자, 문제로 가볼까요? 자, 52쪽 14번. 자, 뭐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잔금 지급인데 사실상 다섯 개. 1번 검증. 딱 답이 1번이네. 개인 간의 거래는 계약상으로 가요. 2번 외국 수입, 3번 법인 장부, 4번 경매, 5번 국가 등. 유무상을 물어볼 때는 반드시 유상일 때만 되는 거예요. 무상은 계약일로 가요. 상대방을 안 따져요. 유상일 때. 답이 1번이에요. 1번이라고요. 자, 그 다음 15번. 자, 개인 간의 매매다. 매매는 유상이지? 그럼 무조건 뭘로 따져? 계약상. 단 등기를 이행하면 등기일이고. 자, 2번 법인이잖아. 매매 유상이지? 언제나 뭐를 써? 사실상. 잔금 지급일 맞네. 자, 개인 간의 증여는 상대방 안 따져. 증여는 무조건 뭘로 간다? 계약일이 취득일이다.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은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을 때 이거를 쓰는 거라고요. 유상일 때. 그러니까 증여는 무조건 뭐다? 계약일을 취득일로 본다. 그리고 상속은 상속개시. 그 다음 건축물은 중빠른 날. 사용승인서. 그래서 원칙은 뭐다? 사용승인서 교부일이야. 근데 내주기 전에. 전자가 들어가면 뒤에가 답이 돼요. 전에 뭐 했다? 임시 사용 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면 결국 중빠른 날이에요. 전자가 들어가면 뒤에 게 답이 된다고요. 앞에 게 안 돼요. 자, 오른쪽 16번. 자, 오른쪽 16번으로 들어갔어요.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을 원칙으로 한다. 취득 당시 가액이 과세표준이죠. 그래서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취득시기. 그래서 취득시기는 가격을 결정함으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자, 1번 건축물 유상이잖아. 유상 돈 주고 샀지? 다섯 가지가 아니잖아. 그래서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다. 근데 명시되지 않으면 60일이 경과되는 날이 취득일 맞죠? 그 다음 건축물이 유상이다. 또 명시되지 않았다.
근데 60일이 경과되면 취득일인데 15일 되는 날 뭐를 맞췄어? 등기를 맞췄잖아. 15일이 되는 날에 등기를 맞췄다면 60일이 경과되기 전이지 빠른 날 등기일이 맞고 그 다음 3번은 무상이잖아. 무상은 증여야 무조건 뭐다? 계약일이다. 3번 틀렸네. 그 다음 5번은 건축물을 건축했다 또는 개수했다. 뭐다? 중빠른 날. 그래서 정답은 몇 번밖에 없다? 몇 번? 3번밖에 없다고요. 자, 오른쪽 17번. 자, 취득식이다. 자, 연부. 자, 연부는 항상 취득일이 언제다? 두 번째 줄. 사연. 근데 과로 조심해야 돼요. 취득가액 총액이 들어가야 돼. 50만 원 이하는 제외. 세 글자로 뭐다? 면세점. 면세점은 제외해야지. 과세 안 하니까. 단, 취득일 전에 전차가 들어가면 항상 뒤에 게 등기등록일이고. 자, 2번. 매립관측했다. 원시. 취득일이 언제다? 공사준공 인가일이야. 근데 뭐가 들어갔어? 인가일 전에. 그럼 전에 뭐였어? 사용하면 앞에 게 없어지지? 사실상 사용일이고. 자, 3번. 도시개발법이잖아. 포인트가 뭐다? 주택을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거야. 환지로 받은 거야 처음으로. 그러면 이거는 절대 공법용을 쓰면 안 돼. 취득세를 빨리 갖기 위해서 준공검사 증명서를 내주는 날과 중빠른 날이야. 절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하면 큰일 나요. 포인트가 뭐다? 건축한 주택을 최초로 환지처분 받은 거야. 공법 용어를 안 쓴다. 취득세 징수가 늦어짐으로. 이런 용어를 쓴다고요. 자, 4번. 이번엔 정비법이잖아. 포인트가 뭐다? 조합이, 재건축 조합이 취득한 거야. 뭐를?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야, 이건 토지. 그럼 이거는 뭐다? 공법 용어를 그대로 갖다 써. 조합이니까. 그래도 공법 용어가 뭐다?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 다음 날이 빠졌네. 만약에 주택법이면 사용검사를 받은 날이고 정비법이면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이고 만약에 주택법이면 사용검사를 받은 날. 주택법은 다음 날 안 써요. 정비법은 다음 날을 쓰고 공법용어에서 주택법은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다음 날 하면 틀려요. 주택법은. 그 다음 지목변경. 원칙은 뭐다? 중빠른 날. 근데 뒤에 나왔잖아. 지문을 길게. 다만 지목변경일 전에. 그건 앞에 게 없. 전에 뭐였어? 사용. 그건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이지. 답은 몇 번밖에 없다? 4번. 중요한 거는 1번이야. 2번 시험에. 1번. 그래서 유상은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1번 단독 문제 없어요. 자, 오른쪽 18번 한번 해봐요. 18번 별 딱 붙이고 18번. 자, 이거는 뭐다? 개인 간의 거래. 갑을 따로따로 봐야 돼? 따로따로? 네. 개인 간의 매매다. 갑이죠? 네. 그럼 개인 간은 무조건 계약상 3월 10일. 등기랑 비교해야죠? 네. 3월 20일. 빠른 날이 언제야? 3월 10일. 그 다음 을도 개인이야? 네. 그럼 무조건 계약서를 봐야지. 사실상을 절대 보면 안 돼. 9월 20일. 그 다음 등기 접수일은 언제다? 9월 15일. 빠른 날은 언제? 9월 15일. 이렇게 따로따로 보는 거예요. 따로따로. 답이 몇 번이에요? 3번. 따로따로. 옆으로 보면 절대 답이 안 나와요.
됐습니까? 자, 넘어가자. 자, 지금부터는 이제 뭘로 돌아간다? 과세, 표준으로 돌아간다. 자, 여기 보세요. 이것도 뭐 주주로? 칠판 봐요. 갈고 닦은 실력을 정리하자고요. 그럼 이거는 뭐가 있다? 원칙. 잘 들어, 배운 거는 머릿속에 끄집어. 예외. 세 가지가 특례. 그래서 원칙은 뭐 한다? 원칙은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 가액을 어떻게 한다? 신고하는 거야. 연부로 취득하면 뭐를 신고한다? 연부금액. 연부금액을 신고하잖아요. 이 연부금액은 어떤 금액이에요?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 계약 보증금이 있다면 돈이 나간 거니까 포함하지? 신고하라. 그 다음 적게 신고하니까 뭐를 만들어 놓는다? 적게 신고하면 시가 표준액. 그 다음 비교 안 하는 거. 언제나 뭐만 써? 사실상. 언제나 사실상만 써. 시가 표준액과 비교 안 해요. 연부로 취득하면. 이렇게. 과세 표준. 유상일 때 결정 방법이죠? 그 다음 여기에서 이번에 반드시 출제되는 게 뭐다? 개정법이 있어요. 그래도 여섯 개는 여섯 개잖아. 국수, 공판장, 검증은 언제나 사실상. 나머지는 둘 중 비교해서 어떤 금액으로 결정한다. 큰 금액. 2억이야. 그럼 이게 3억이면 과세 표준은 얼마가 돼? 3억이 돼. 그 다음 이게 5억이면 이거는 그대로 5억이 되는 거예요. 알아들었죠? 이거는 그냥 5억이야. 비교해서 큰 걸로 가 이럴 때. 근데 뭐가 나와? 확인된 금액. 국세청장으로부터 세무서장으로부터 뭐다? 통보받은 금액이 있어. 그래서 통보받은 금액이 뭐다? 예를 들어서 6억이야. 통보받은 금액이 6억이야. 그럼 이 애들보다 이해가 크지? 그래서 이 애들이 통보받은 금액보다 큰 경우야, 적은 경우야? 적은 경우는 이해를 무시하고 올해부터는 무조건 뭘로 간다? 확인된 금액. 다운 계약서를 썼다는 뜻이에요. 잘 들어야 돼요. 이 애들보다 이해가 클 때, 즉 이거 이 금액보다 이 금액이 뭐다? 아, 이 금액보다 뭐다? 적은 경우야. 적은 경우는 올해부터는 무조건 뭘로 한다? 확인된 금액으로 한다.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자, 한 장짜리 한번 보자고요. 아웃라인 잡죠. 과세 표준. 자, 취득세. 자, 1페이지 세 번째 칸. 취득세는 물세다. 개별 과세. 물건별로 따로따로 계산해요. 물세니까. 옆에 나왔다. 검증 등 확인된 금액보다 큰 경우야 적은 경우야? 적은 경우는 확인된 금액으로 한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원칙은 뭐다? 신고가액. 연부금액 신고하고 계약보증금을 포함하지? 그다음 원칙은 신고가액. 적게 신고하면 비교해서 큰 걸로 가요. 예외는 시가표준액. 언제나 여섯 가지는 뭘로 간다? 사실상 취득가액은 여섯 개. 국수, 공판장, 검증. 그리고 증계축은 증가한 가액. 지목변경은 꼭 알아야죠. 개인은 증가한 가액. 법인은 뭘로 가? 그 비용. 그 다음 개인이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면 몇 프로 넘게 입증하라? 90%. 그리고 여기 보세요. 두 번째. 이 과세표준에 취득가액의 포함 여부를 알아야죠. 취득가액의 포함 여부를 알아야 돼. 부대비용. 그래서 중개수수료, 중개보수지, 할부, 연부는 아주 중요해. 법인은 포함, 개인은 제외. 취득세를 줄여줘요. 그리고 위에 4번은 할인액은 돈이 안 나간 거지.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지. 취득가액에서 제외. 이게 기본 아웃라인이에요.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과세표준의 과세표준 결정방법.
두 번째는 뭐다? 취득가에게 포함되는 거 안 되는 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자, 문제 한번 보죠. 56페이지 19번. 뭐를 물어본다? 과세표준 사실상 6개. 틀린 거 6개가 아닌 게 답이네. 화해줘서. 이거는 판사가 결정한 게 아니지? 합의한 거니까 어떻게? 둘 중 비교해서 큰 걸로 가요. 6개가 아닌 거니까 화해조서는 둘 중 비교해서 큰 걸로 간다고요. 항상 원리가. 답이 3번. 자, 그 다음 20번. 자,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표하라는 경우는 옳은 것. 6개 중에 하나가 답이네. 1번 특수관계관.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켰다. 이게 부당이익계산 부인이야. 걸로 가. 6개가 아니잖아. 둘 중 비교해서 큰 걸로 가는 거야. 취득가액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지. 그래서 부당이익계산 부인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증여상속도 금액이 없지. 그러니까 사실상 취득가액 못 쓴다. 자, 그 다음 화해 포기도 사실상 취득가액 못 써. 6개만 쓰는 거야. 국수공판장 검증만. 자, 그 다음 사의 경우 나왔다. 나왔잖아. 사의 경우 나와 있지. 그럼 원래 4번은 뭐다? 사실상 취득가액을 쓰는 거야. 근데 5번이 나왔잖아. 통보받은 자료에 확인된 금액보다 큰 경우야 적은 경우야? 적은 경우는 4번을 인정하네. 인정 안 하고 뭘로 간다? 확인된 금액. 그래서 정답이 몇 번으로 바뀐다? 5번으로 바뀌는 거야. 4랑 연결시켰으므로 적을 때는 4번으로 안 간다. 5번으로 가요. 확인된 금액. 아니 근데 두 분은 힘들지 않아요? 그렇게 하니까 졸려서. 그렇구나. 둘 다 졸려? 허리 아프구나. 허리 아픈 사람은요 약이 없어요. 걸어 다녀야 돼. 슬슬 전철 타고. 절대 자가용을 끌고 다니면 허리가 있잖아요. 한 10년 안에 다 부서져 갖고 기어 다녀. 아 진짜요. 걷기가 최고 운동입니다. 우리 집 사람도 자동차 운전 안 해. 3년 동안 걷기에서 완벽하게 치유가 됐어요. 절대 자동차 끌고 다니면 안 돼요. 허리가 계속 약이 없어요. 괜히 침만 맞을 때 그때뿐. 자, 오른쪽 21번. 틀린 것. 근데 괄호 잘 봐요. 괄호. 큰 경우야 적은 경우야? 문제가. 크니까 이걸로 가는 거야. 적은 경우는 이거를 무시해. 크니까 뭐다? 정상대로 가는 거예요. 크대. 그럼 배운 대로 가는 거야. 1번 맞잖아. 2번. 적을 때는 뭘로 간다? 시가표준액. 크니까. 그 다음 3번은 뭐다? 유상도. 사실로 가지? 공매도. 답은 4번이네. 공매는 언제나 뭘로 간다?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가지. 4번. 자, 그 다음 5번이 뭐다? 특수관계인. 부당이익계산 부인. 이거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맞네. 답은 몇 번이에요? 그래서 틀린 게 몇 번? 네, 4번이잖아. 틀린 거 4번. 틀린 거는 4번밖에 없잖아요. 사실상. 그리고 5번은 뭐다? 사실상 취득가액 쓸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맞는 거예요. 아, 6개가 아닌 건 항상 둘 중 비교해서 큰 걸로 간다고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 이거 꼭 기억해야 돼. 통보받은 금액이 이 금액보다 알아들었나요? 이게 적어. 적을 때는 일로 가요. 근데 이게 클 때는 일로 안 가고 요걸로 가요. 용어 정리 잘 해야 돼요.
자, 22번. 자, 쭉 읽어봐. 틀린 건데. 괄호가 큰 경우야, 적은 경우야? 확인된 금액. 큰 경우. 그러면 원칙으로 가는 거야? 적은 경우가 아니잖아. 화해해줘서. 또 나왔네. 합의한 거지? 판사가 결정 안 한 거. 그래서 사실상 취득가액 벌써 틀렸네. 둘 중에 하나 큰 걸로 가. 화해조서로 신고하면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요. 그래서 답이 몇 번? 1번. 자, 2번 연부는 뭐를 적어? 사실상 연부금액. 계약보증금도 포함해요. 왜 포함해? 돈이 나간 거. 자, 3번 외국으로부터 수입도. 괄호 보지 말고 언제나 뭐만 쓴다. 사실상. 연부는 괄호 봐. 또 나왔죠. 부당이익예산 부인. 제외. 포함하면 안 돼요. 부당이익예산 부인은 제외. 사실상 취득가액을 못 쓴다고요. 그 다음 4번도 원칙 맞고. 다 맞잖아. 5번은 검증. 검증은 뭐만 써? 언제나 사실상. 또는 연부금액. 맞죠? 항상 6개를 기억해야 돼. 자, 그 다음 오른쪽 23번. 취득세 과세표준. 한번 풀어봐요. 이거 한번 시간 드릴게. 다 유사 문제예요. 자, 읽는 순간 1번이죠. 법인이 아닌 자. 법인은 장부로 증명하는 겁니다. 법인이 아닌 자. 법인이 들어가서 틀렸네.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면 숫자도 틀렸네. 두 군데를 고쳐야 돼요. 90%. 법인도 지워야 돼요. 법인이 아닌 자. 그럼 답이 1번. 그럼 신제축은 증가한 가액이 없지 2번? 신제축은 증가한 가액. 아, 소요된 비용이고. 자, 화해줘서 사실상 취득가액 못 써요. 그래서 적을 때는 뭘로 간다? 시가표준에. 크면은 신고가액이고 적으면 시가표준에. 자, 개수했다. 증가한 거예요. 자, 공경매잖아. 공경매는 뭐를 써? 사실상 취득가액. 이거를 줄여서 뭐라 그래요? 낙찰가액, 경락가액. 이거를 길게 뭐라고도 얘기한다? 사실상 취득가액.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이 몇 번? 1번.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뭐 배웠어요? 여기 봐서 뭐 배웠어? 과세표준 결정 방법. 무조건 출제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취득가액의 포함 여부를 배워야죠. 자, 24번 용어 정리 한번 들어가자고요. 시가표준액. 용어 정리예요. 24번 1번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공시하지 공시가격이 시가표준액이야. 맞는 거. 자, 니은 토지 및 주택은 공시가격이 뭐야?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가액, 공동주택가액이 공시가격, 시가표준액 맞죠? 그 다음 디귿이야 이거. 취득일 현재. 당해년도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가액이 공시되지 않았다. 그러면 시장군수 구청장이 상급기관에서 제공한 비준표, 국토부 장관 비준표를 통해서 시가표준액을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해당 연도에 뭐가 공시가 안 됐다?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에. 그럼 뭐가 나와? 비준표가 나와. 그럼 여기에 땅값, 단독주택 가격이 쭉 있어. 이걸 갖고 만든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아예 뭐다? 공시되지 않았어. 올해께. 뭐가? 공동주택가액이. 공동주택가액이 공시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공시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어떤 용어가 나와? 직전 연도 거를 사용한다. 공동주택가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만들 때 뭐가 나와야 돼요? 직전여동에 적용하던 거를 사용한다고요. 그래서 리을은 공동주택가액이 공시되지 않았다. 그럴 때는 어떤 걸 쓴다? 직전연도 걸 쓴다. 직전연도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리을은 틀린 거야. 뭐가 들어가야 돼? 직전연도. 그 다음 미음은 뭐다? 토지주택 이외의 건축물이죠.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를 통해서 결국 뭐다? 미음은 옆에 적어요. 이거를 줄이면 뭐라 그래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이라고요. 아, 상가 같은 거는 시가 표준액은 이러한 지수 등을 통해서 어쩌고 저쩌고 결국 누가 시가 표준액을 만든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이다. 그래서 옳은 거는 몇 번이다? 네 개네요. 리을 빼고 네 개라고요. 그럼 우리는 시험은 어디까지만 알면 돼? 기형, 니은만 알면 돼요. 기형, 니은하고 미음만 알면 된다고요. 미음은 누가 만들어? 결국 이런 공식을 통해서 시장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이거를 알아들었어요? 아, 리을은 공동주택가액이 공시되지 않았잖아. 그래도 공동주택가액은 직전 연도에 적용되던 공시가격을 사용한다고요. 작년 거를. 직전 연도 걸 사용하라. 뭐만 알면 된다? 기형, 니은, 미음만 알면 돼요. 출제된 적이 없어요. 기형, 니은, 미음은 왜 출제돼? 부동산이니까 오리지널. 자, 25번. 자, 별 딱 붙여 이거. 자, 드디어 왔어요 이제. 자, 포인트가 뭐다?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는 거야. 과로, 누가 취득했다? 누가 취득한 거야? 법인 취득. 법인이 취득하는 거예요, 유상으로. 그럼 기업, 할인액은 제외하죠? 돈이 안 나간 거니까. 뭐가 취득가액이 돼? 할인된 금액. 할인된 금액. 할인액은 돈이 안 나가니까 제외. 그 다음, 건설 자금. 자금. 취득할 때 필요하지? 자금은 취득에 필요한 거는 더 한다고요. 오. 자, 나왔다. 연불. 또 하나 적어. 할부. 할부나 연불은 취득에 필요하지? 한 방에 못 주니까. 중요한 거는 법인은 포함. 개인은 취득세를 줄여줘 제외. 법인만 포함.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다? 당사자끼리 약정했잖아. 취득에 필요하지? 대표적으로 뭐다? 채무인수에. 돈 나가는 거잖아. 포함. 자, 나왔다. 미음. 중개보수. 취득에 필요하지? 중요한 거는 법인만 포함. 개인은 취득세를 줄여주겠다. 그래서 연불과 중개보수는 법인 개인을 반드시 이번 시험에 구분해야 돼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으니까 제외. 그럼 포함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를 물어보는 거야, 없는 거? 그럼 답이 몇 번이에요? 1번. 없는 거니까 1번이라고요. 뭐를 조심하자, 1번 시험에? 디귿과 미음. 자, 넘어가죠? 자, 26번. 이것도 별 딱 붙여, 개정법이 있어요. 같이 하죠. 1번에는 뭐예요? 법인이 아닌 자. 포인트가
법인이 아닌 자는 누구야? 개인. 이거 절대 암기하면 못 풀어요. 알아들었나? 이해하고 푸는 거예요. 자, 붙박이비가 가전제품. 아파트 분양만 옵션이잖아. 포함해서 취득세 내야 돼요. 취득에 필요한 거니까. 오. 그 다음 니은은 뭐다? 국민주택채권. 취득에 필요하잖아. 손해나지. 매각차손 더한다고요. 취득에 필요한 거니까. 그 다음 전기가스는 취득에 필요 없지. 제외. 그 다음 할부연부 또 나왔다. 이거 개인이야 법인이야? 법인이 아닌 자니까 제외. 제외. 이번은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을 물어보는 거예요. X. 자, 그 다음 미음은 판매를 요한 거니까 취득을 요한 게 아니지. 제외. X. 판매를 요한 거니까 관련이 없잖아요. 그 다음 비읍은 보상금이잖아. 취득 물건과는 별개. 취득과 관련이 없지? X. 그러니까 취득과 관련이 없는 거는 다 제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나왔다. 중개보수. 개인이니까 뭐다? 제외. 그럼 포함되는 비용 몇 개예요? 두 개예요? 두 개. 기업과 뭐밖에 없어? 니은. 두 개. 이거. 됐어요? 됐잖아요? 됐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요. 28번. 28번도 별 하나 딱 붙여요. 박스 문제. 28번. 과세 표준 금액으로 오른 거다. 자, 포인트는 뭐다? 갑과 을.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거예요? 법인이 아니라고요? 개인이 취득했다. 법인이 취득했다 그러면 상황이 달라져요? 자, 일단은 쭉 갔다. 총 매매 대금이 얼마다? 5억. 여기다 더하기 빼기 해야지? 5억이잖아. 자, 계약금 중도금 상관없고. 자, 첫 번째 중개수수료. 얼마? 100만원?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 그럼 중개보수는 개인은 어떻게? 제외. 더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뭐를 끼고? 은행 채무. 1000만원. 이거 채무인수액이잖아. 갚는 취득에 필요하잖아. 그럼 5억에다가 1000을 더해야지. 1000 더하고. 그 다음 마지막은 뭐다? 중개보수. 아, 잠, 뭐다? 매각차손. 100만원 더해야죠. 취득에 필요한 거니까. 아, 국민주택채권 취득에 필요한 거니까 더하는 거예요. 100만원. 그러면 과세표준은 얼마다? 얼마? 5억. 1100. 답이 몇 번? 4번. 5억.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개보수야. 법인이 취득했다면 포함. 개인은 제외합니다. 그럼 법인이라, 만약에 갑은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했다. 그러면 답이 몇 번으로 바뀌어? 5번으로 바뀌는 거야. 문제가 갑은 특수관계 없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했다. 아, 아니라 저 갑이 뭐다? 갑이 아니라 법인은 법인이야. 법인이 취득했다 나오면 답이 5번으로 바뀐다고요. 이거는 개인 대 개인이니까. 됐어요? 자, 그 다음 29번. 틀린 것. 자, 지목 변경이다. 자, 나왔어요. 개인은 뭘로 가? 원칙이 증가한 가액. 증가한 가액은 거래가액이 없으므로 시가 표준액 증가분을 얘기하지? 그 다음 법인은 무조건 보다 소요된 비용. 소요된 비용을 과표로 합니다. 개인은 증가한 거예요. 시가 표준액 증가분이라고요. 자, 소요된 비용이 얼마야? 8,000. 자, 개인은 신고를 얼마 했어? 9,000. 신고하면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서 큰 걸로 가는 거예요. 개별 공시지가가 시가표준액이잖아. 그럼 후, 전 11억짜리가 10억짜리가 11억이 됐지? 그럼 증가분이 얼마야? 1억.
그럼 비교해서 어떤 걸로 간다? 큰 금액. 그럼 개인은 과표가 얼마? 1억. 큰 거. 자, 1은 뭐를 물어봐? 취득일. 취득일은 중 빠른 날. 자, 개인은 무조건 얼마야? 1억. 그럼 답이 2번이네. 법인은 무조건 8천. 법인은 비교 안 해요. 소요된 비용. 8천. 자, 납세의무자는 누구야? 변경 후가 아니라 시점의 소유자. 변경 시점. 중요한 거는 세율이야. 지목 변경 몇 프로 내는 거야? 2%. 1,000분의 20. 이거를 여섯 글자로 뭐라 그래요? 중과 기준세. 그럼 답은 몇 분밖에 없어요? 아. 됐어요? 자, 이제 마지막 파트가 뭘로 간다? 세율. 자, 취득세는 표준세율. 이게 두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 이상 문제는 과세표준, 지금 배운 거. 과세표준 결정방법. 취득가격 포함 여부. 이거예요. 두 번째는 세율. 자, 세율은 세 가지가 있죠? 표준세율.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 한쪽만 과세하는 특례세율. 그래서 오늘은 뭐 위주로 공부한다? 표준세율. 표준세율. 표준세율이 뭐예요? 옛날에 취득세 표준세율과 합쳐서 몇 프로? 2%. 2%에다 등록세는 원인을 다섯 가지로 구분하지? 합쳐서. 한 장짜리 딱 정리됐네요. 자, 표준세율 1페이지 왼쪽에 항상 탄력세율 50%죠? 50%. 원인을 몇 가지로 나눠? 유상, 상속, 증여, 원시, 공유. 이렇게 표준세율 문제를 풀 때는 뭐를 먼저 봐야 돼? 원인을. 유상, 상속, 증여, 그리고 원시, 공유, 합유, 총유. 그럼 농지는 몇 프로야? 3. 박스에 나왔잖아. 외는 몇 프로야? 4. 그래서 유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됐어요? 자, 근데 이번에 개정법이 뭐가 있어? 주택. 이게 출제되는 거예요. 주택 거래가액에 따라 6억까지는 1%. 그 다음 6억 초과 9억 이하는 세분화시키지? 그 다음 9억 초과는 3%. 이렇게 세분화시켜요. 그게 박스 밑에 나왔네. 박스 밑에 가운데. 찾아야 돼요. 6억까지는 1%. 9억 초과는 3%. 6억 초과는 뭐다? 1에서 3%. 공식 있잖아. 3분의 2 빼기 3 이런 거 공식이 있어서요. 세분화시킨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개정법이 뭐다? 몇 주택이야? 4개 이상. 4개 이상은 거래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몇 프로야? 4%. 그 주택이 딱 세 가지로 정리돼야 돼요. 6억까지는 1%, 9억 초과 3%, 가운데는 세분화시켜요. 1에서 3%. 그러나 4주택 이하는 무조건 몇 프로? 4%. 그 다음은 읽어보면 되잖아. 상속은 농지는 2.3, 외는 2.8, 증여는 비영리. 비영리는 증여만 쓰는 거예요. 2.8, 외는 3.5, 원시는 2.8이, 공유는 2.3. 이게 표준세율이 돼야 된다고요. 자, 문제 한번 가죠. 자, 30번. 자, 포인트가 뭐다? 원인이. 공유수면 매립, 원시잖아. 앞에 영리법인은 쓸데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 농지야, 토지야. 농지는 1000분의 8이지.
토지가 28이죠. 그 답이 몇 번? 1번. 매립관측. 토지가 28이에요. 농지라고 나오면 1을 빼서 8만 과세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세법에서 제일 쉬운 게 뭐다? 표준세율. 암기력 테스트예요. 제일 쉬운 게 이거야. 자, 넘어가죠. 31번. 가장 낮은 것. 1번. 매매는 유상이잖아. 임야는 몇 프로야? 4%. 이 취득세에서 농지는 몇 가지를 얘기해? 4개. 전답 과목. 그럼 임야를 돈 주고 사면 4%. 상가를 돈 주고 사면 4%예요. 전답 과목은 3%고. 그 다음 상속 농지는 3이잖아. 2.3. 자, 3번은 포인트가 뭐다?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사업자잖아. 그럼 비영리는 증여에서만 쓰는 거예요. 그럼 비영리 사업자는 몇 프로? 2.8. 기부. 비영리잖아. 2.8. 자, 매매 나왔다. 유상. 주택이지? 9억 초과는 무조건 몇 프로? 3%. 신축은 원시지? 무조건 2.8. 그럼 가장 낮은 게 몇 프로예요? 2.3. 아, 가장 낮은 거. 2.3, 2번. 됐어요? 자, 그 다음 오른쪽 마지막 문제. 별 딱 붙여 이거. 33번. 오늘 요거 풀고 마칠게요. 한번 풀어봐요. 개정법이 섞여 있어요. 자, 1번은 뭔다? 1번은 신축 또는 중축한 후 땅 샀지? 집 짓는 땅은 전후에 관계없이 무조건 몇 프로야? 4%. 그래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 하나 둘 셋을 적용 안 해요. 4%로 간다는 의미라고요. 아, 전후에 집 짓는 땅은 4%로 가. 4%로 안 간다. 하나 둘 셋으로 안 간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2번은 어린이집도 교육용이야. 어린이집도 집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1에서 3%를 적용한다. 이거를 적용한다고요. 어린이집은. 그러나 1번은 뭐다? 4%로 간다. 1번은 4%로 간다. 2번은 어떻게 간다? 거래가 얘기에 따라 이렇게 간다. 자, 나왔다. 유상. 나왔어. 드디어 6억 초과 9억이야. 공식이 뭐야? 공식이 원래가 취득 당시 가에 곱하기 3분의 2 빼기 3 이렇게 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1에서 3% 세분화시켰다는 겁니다. 취득 당시 가에 곱하기 3분의 2 빼기 3. 왜 빼기 3이야? 3% 넘지 말라 이거지. 그래서 그냥 2% 하면 틀려요. 틀린다고요. 3번이잖아 답이. 어떻게 나온다? 취득 당시 가에 곱하기 3분의 2 빼기 3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가야 돼요. 복잡하지만. 자, 3번. 자, 3개 이상 주택이다. 그럼 하나로 추가. 그럼 4개잖아. 그럼 거래계획과 관계없이 무조건 몇 프로다? 4%. 다만 공동지분도 각각 하나로 봐요. 그래야 주택수가 늘어나. 공동지분도 뭐다? 각자가 하나로 본다. 그 다음 5번은 공유물은 원칙은 뭐다? 지분가액을 과표로 해서 각각 계산하죠. 자기 지분 것만. 근데 옆에 저거 공유자 사이에는 무슨 납세의무가 있다?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 그럼 정답은 몇 번밖에 없어? 3번. 자, 오늘 프린트 나왔잖아요. 이거 필수 지문이에요. 오늘 배운 거.
자, 오른쪽 이거 몇 번에 나와 있어요? 26번. 아, 25번에 나와 있네. 오늘 프린트. 이거 반드시 풀어봐야 돼. 다 정답이에요. 25번. 25번 봤어요? 아, 6억 초과 9억이야. 공식대로 나와 있어요. 이거 오늘 배운 거를 포인트만 잡아 놓은 거라고요. 자, 30번 얼마짜리야? 8억 원은 몇 프로야? 2% 다 정답이라고요. 반드시 이거는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요. 저 전부 정답이다. 오늘 배운 거.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습 진도표 받았죠? 꼭 풀어와야 돼요. 그리고 다른 과목도 똑같아요. 한 번에 붙으려면 예습은 필수다.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하루에 40개. 진도표 받았어요? 꼭 다음에는 풀어오세요. 몇 번? 몇 번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예? 문제 번호요? 어디에 문제 번호를 얘기해? 그거 문제 번호 아니에요? 아, 그거. 자, 그럼 오늘 마칠게요. 저는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